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벌써 이제 재상열전도 20회를 넘기고 이제 21번째 재상은 이항복입니다. 이항복은 난세를 살았고 그리고 당파로는 서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그 중마고우였던 남인 쪽에 한음 이덕형과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기지와 관련돼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죠. 즉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그 오성이 바로 이 이항복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의 정치적 행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그 광해군 때까지 주요 정치적 사건마다 사실 이항복이 이런저런 형태로 개입을 했고 관여를 했고 또 선조의 총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서인 쪽에서는 아주 발군의 인물이었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오늘은 이항복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은 그 1556년 그러니까 명종 11년에 그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껄렁껄렁한 기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황배라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로서 시간을 보낸 시기도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의 따끔한 이제 가르침 때문에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됐고, 선조 4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또 3년상을 한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그 학문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이항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장군 권율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항복은 정치 노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서인의 아주 그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선조 초기에는 바로 동인의 이제 그 수장이죠. 대사가 이발을 이렇게 공격하다가 역공을 당해가지고 세 차례나 사직을 하려 했지만 선조가 이제 보호해줘가지고 계속 홍문관에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관직을 거치면서 1591년에 일어난 정여립 모반 사건, 이거를 또 저 잘 처리했다 이래가지고 평남공신 3등에 높은 됩니다. 바로 서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정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정철이 너무 심하게 정여립 사건을 처리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역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때 그 정철을 피하게 되죠. 그러나 이항복은 좌승지 신분이면서도 정철 사건을 당당하게 밝히는 바람에 동인 쪽으로부터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남인이었던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대사원 이원익으로부터는 또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이항복이 상당히 재밌는 패턴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 앞장서서 그 당쟁 을 그 이끌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격화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서인을 확고하게 지키는 이런 패턴, 아주 독특한 패턴이죠. 그게 이제 이항복이라는 어떤 인물의 캐릭터하고도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 이항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임진왜란 때 그가 이제 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왕비를 개성까지 호위한다든가 왕자를 평양으로 또 선조를 의지로 이런 호종하는 임무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계속 관직이 이제 점점 올라가지고 병조 판서, 뭐 이조 판서, 그리고 이제 의정부 참찬을 거쳐서 곧 정승을 눈앞에 두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역할을 바로 이 전쟁 시기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흠이라는 인물이 이 시기 이항복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은 무릎 병조 판서를 5차례, 이조 판서를 1차례, 둘 다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인사와 관련되는 거죠. 마음씀이 밝고 바르고 그래서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사람을 추천하고 발탁할 때는 오직 그 재능의 유무만 보며 오로지 공론을 따랐고 감히 다른 길로 진출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관서에 질서가 있고 벼슬길이 맑았으니, 관서라고 하는 거는 저 지금의 저 평안도 지방입니다.
조정이 겨우 모양만 남았어도 사대부들이 그런대로 염치를 알았던 것은 공이 인사권을 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이양복은 서인만을 중용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주도적으로 서인의 이익을 대변하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성과 한음이라는 일화가 생겨날 만큼 그 당파를 뛰어넘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98년에 마침 전란이 한창일 때죠. 그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명나라 사신 정응태가 동료 사신인 이제 경략 양호를 또 무고하는 자기들끼리 이제 막 그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 우의정으로서 명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또 좀 이렇게 무고를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서 이정구와 함께 가서 해명을 하고 오는 거. 옛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걸 변무사라고 그러는데요. 변무라고 하는 것은 무는 이제 무고 당한 거를 변론을 해가지고 해명하는 건데 그 변무사로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오죠. 그리고 그 1600년에 영의정에 오르고 아주 이제 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그 후에 선조 말기가 바로 이제 북인 정권이 득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인홍 등이 다시 이 정여립 사건 당시에 있었던 동인이죠. 최영경을 모함 살해한 장본인이 성헌이다. 뭐 이러면서 다시 정여립 사건이 한 10여 년 만에 재론이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적극적으로 성헌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정철의 파당으로 몰려가지고 영의정에서 또 자진 사퇴합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이양복이 일관되게 보여준 거고 다시 또 선조 말년에 좌의정이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는데 이때 바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정권은 사실상 북인 정권이 되죠. 그거는 아주 그 북인과 서인은 뭐 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이양복으로서는 그 엄청난 이제 시련기에 접어든 거고 그래서 그 광해군 초기에 왜 광해군이 친형 임해군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도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또 정현웅 일당의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양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 광해군 시대 때 관서 쪽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서인들 중에 아주 괜찮은 인물들을 계속 그 중앙에 두지 않고 다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훗날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무장을 하는 핵심 세력들이 다 이 이양복의 휘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과연 그거를 미리 다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양복의 그런 역할이 없었더라면 실제로 인조반정이 그렇게 쉽게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계속 그 북인 세력들이 영창대군도 죽이고 결국 그 이양복도 광해군 5년에 인재청거를 잘못했다는 이제 이런 빌미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그래도 광해군이 아마 그 이양복의 적을 생각을 해서 좌의정에서는 물러나지만 완전히 관직에서 내쫓진 않고 명목상의 자리이긴 하지만 중추부에 이렇게 이제 물러나서 나머지 적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임목 대비 때는 임목 대비가 서궁 즉 경운궁으로 위패될 때 이에 맞서서 아주 격렬하게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이렇게 이제 그 물러나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죽은 지 정확히 5년 만에 그가 길러낸 최명길 등을 비롯한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이양복을 무슨 저 어린애들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즉 임진왜란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로서도 이양복이 조명이 돼야 되고 인조반정을 잘했건 못했건 그거를 떠나서 어찌됐든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양복이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재상으로서 어떠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쟁시대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파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큰 경륜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 이건 아마 이양복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그 핵심으로 전하고 이양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